나로 떠난 네 비행기는 어디쯤일까. 널 더 좋아하는 내가 주인인데 24시간뿐이 손에 잠수 이별 이게 네 노래 잠수 이별 이젠 됐어 난 아직은 됐어 헤어질 준비가 와 오랜만에 라방 켰다. 아이 아이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와 혜연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키의 Thumbs Up and Down. 아 진짜 귀엽게 생겼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끼들 들어오나요? 아 멘토스랑 콜라 같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조심해야겠다. 멘토스에 콜라 먹는 사람. 어 한번 여기다 담궈봐. 안녕하십니까. 아이키의 Thumbs Up and Down. 네 오늘은 아 심심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좀 라방을 켜봤어요. 다들 제 말이 잘 들린다면 엄지를 보내주세요. 주저리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어 용훈이 오빠 들어왔네. 용훈이 오빠 안녕하세요. 아 요즘 날씨가 많이 좀 변덕스러웠다가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날씨가 그죠. 어 나우 Thumbs Up 호스트 닮았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아이키 뭐지기? 저는 지금 오랜만에 연습도 하고 하루 바쁘게 살고 지금 집에 와 있습니다. 질문하기 답변? 아 이런 거 있구나. 와 진짜 저 라방 오랜만에 왔나봐요. 저녁 뭐 먹었냐고 했는데 사실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치킨이 좀 먹고 싶네요. 치킨을 좀 먹을까. 여러분 스매퍼 보시죠. 스매퍼 아 진짜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 수우파에 이어서 스매퍼 진짜 너무 기대되고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언니 피곤해 쩔은 것 같아요 하는데 원래 약간 쌩얼이 좀 피곤해 쩐 그런 얼굴이어서 자 오늘은요 우리 라방 하는 들어온 분들이랑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재밌는 얘기 자 질문 한번 볼까요? 언니 제가 반장 선거 나가는데 공약 추천해주세요. 와 반장 선거 공약?
뭐가 있을까? 저는 사실 반장이랑 이런 거, 뭐 회장 이런 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모르겠어요. 뭐가 있을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선생님과 딜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오른팔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되나? 아, 반장 선거. 제가 내일 아파트 부녀 회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부녀 회장님이 너무 일을 잘하셔가지고. 저 라방 진짜 오랜만이죠. 아, 멘토스. 맛있어. 아, 리더즈 안 보고 싶어요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고, 우리 또 리더즈랑 재밌게 또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여기까지. 스포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자, 오늘은요, 재밌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뭐냐면 콜라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콜라보, 여러분 저 신승우님하고 콜라보 한 거 보셨어요? JTBC 뉴페스타에서 했었던 신승우님과의 콜라보. 아, 진짜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계시구나. 아, 보셨다고. 저는 내가 나에게라는 그 노래를 가지고 뭔가 마치 슈퍼 파이널 엄마가 딸에게 했었던 그런 감성으로 되게 오랜만에 콜라보를 해봤거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젬마라는 이제 댄서랑 함께 작업을 했는데, 아, 진짜 저도 하면서 좀 힐링이 많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시면서 뭐 공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냐고요? 보고 싶죠. 창훈씨 너무 보고 싶어요. 자, 신승우님과의 콜라보. 그리고 여러분, 진짜 좋은 소식 있어요. 진짜 좋은 소식. 아이키가 후기 퓨마와 콜라보 했습니다. 예! 아, 지금 제가 듣기로는 퓨마 매장에 제가 또 걸려 있다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 제가 또 퓨마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영광스럽게도, 정말 영광스럽게도 퓨마와 후계 콜라보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아이키의 Thumbs Up and Down 만약 기대되신다면 Thumbs Up을 댓글에 눌러주시고, 관심 없다 그럼 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너무너무 기대돼요. 아, 여기 퓨마 직원님 계시면 재밌겠다. 아, 그리고 아, 지금 어떤 거 입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네, 요거는요 아, 요것도 사실 콜라보 제품인데요. 제가 좀 TMI로 제 콜라보를 좀 자랑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또 퓨마 모델이니까 이번에 퓨마와 또 코카콜라에서 콜라보를 한 제품이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이 티셔츠.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아이키 하면 레드 아닙니까? 너무 귀엽죠? 우선 제가 착샷을 좀 전신으로 한번 일어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어때요? 포즈. 포즈. 아, 오랜만에 주접 떨려니까 힘들다. 이제 괜찮나요? 레드. 아, 그리고 얘와 또 짝꿍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신발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는 사실 신발 되게 좋아하는데 그 퓨마하고 코카콜라랑 콜라보한 신발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예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퓨마 직원의 마음으로 제가 퓨마 모델이기 때문에 좀 자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짜잔. 귀엽지 않나요? 네. 아, 왜냐면은 저는 모델이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께 자랑을 또 해드려야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제가 또 아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죠? 저는 사실 이 제품이 되게 저에게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레드 포인트까지. 짠! 저는 이거 한 달 넘게 신고 다닐 것 같은데 여러분도 혹시 저와 커플 신발 하고 싶다면 아시죠? 어? 잠시만요. 아, 지금 갑자기 후계 오드가 집에 놀러 와가지고. 아, 지금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후계 오드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지금. 그래서 갑자기, 아, 배달 시킨 게 아니라 배달이면 차라리 닿겠는데. 저희 집에. 어, 무서워. 아, 이게 후계 오드인가요? 네. 아, 너무 예쁘다. 네, 오드씨 반갑습니다. 아, 치킨이 온 거면 참 좋겠는데. 와,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예쁜 이 퓨마, 그리고 아이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혹시 또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아, 우리 또, 리정이가, 정이가, 또, 어제 영상 보고 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정이가 또 이번 블랙핑크 안무에 또 참여를 해서, 하, 저는 진짜 리더즈로서 너무 좀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우리 리정이에게 전해진다면 꼭 얘기해주세요. 정아, 넌 진짜 멋있어. 진짜. 사랑한다. 진짜 멋있다. 오늘 또 많은 얘기를 하고 싶다. 아,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또 올렸습니다. 브이로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아, 사실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지금 이래저래 핑계 때문에 많이 못 올리다가 오랜만에 업로드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키가 춤추는 아 좀 조용히 좀 해. 바시락 바시락. 아이키가 열심히 춤추는 과정이 또 브이로그에 담겨져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래요. 여기요? 아, 그리고 또 우리
수우파 1주년 소감. 와, 수우파가 벌써 또 1주년이 됐어요. 진짜 언제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는지. 참 그때는 시간이 안 될 것만 같았고 하루하루가 진짜 길게 느껴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진짜 다 추억인 것 같아요. 진짜 힘들기도 했고 진짜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한 단계 또 레벨업, 한 단계가 아니죠, 한 10단계 레벨업을 했죠. 그래서 사실 너무 그립기도 합니다. 그쵸. 예, 스맨파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아, 우리 박가연 안녕. 가연이가 이름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아, 진짜 올해도 댄서들이 많이 좀 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꾸 피곤해 보인다고 하시는데, 저 원래 쌩얼이 피곤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하. 그리고, 머지않은, 네, 훅 팬미팅. 지금 준비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뭔가, 사실 막 그렇게 크게 진행을 한다라기 보다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저희 훅 친구들이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담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특히 우리 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 공지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어떡하지? 여러분, 마지막 저녁 메뉴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저는 저녁 메뉴를 추천받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드름 패치 붙였어요. 여기 좀 여드름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자, 마지막 저녁 메뉴는 과연 아이키의 Thumbs Up and Down. 아, 삼겹살에 소주. 도다리 물회 나왔고요. 치킨 나왔고요. 네, 곱창 나왔습니다. 오케이. 연어 나왔고요. 네, 연어 나왔습니다. 연어. 자, 다음 또 메뉴 반반 치킨. 아쉬우니까 그쵸, 반반치킨. 마라탕 추천. 피자나라 치킨공주. 아, 이거는 뭐 나라도 구하고 그쵸, 피자나라 치킨공주. 백숙 나왔습니다. 떡볶이. 디테일하게 엄마짱 분식이라고 얘기해주셨어요. 엄마짱 분식. 순대볶음. 불족. 아, 불족 맛있겠다. 치즈불닭. 지금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약간 뭔가 제가 또 빨간색을 입고 있고 약간 매콤한 게 좀 땡기니까 오늘은 약간 매콤한 걸로 한번 저녁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 아, 지금 뭐 먹을지 너무 고민된다. 자, 메뉴를 한번 골라서 저녁을 먹고 오늘을 마쳐야겠다. 자, 오늘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아이키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퓨마
훅 콜라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퓨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혹시 만약에 매장 가시면 인증샷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다들 꽃밤 보내세요. 마지막. 아, 뭐 먹을진 알려주고 가. 아, 제가 고민했는데. 인증샷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뽀뽀로 끝내야지.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어. 아, 싫으면 먼저 나가시는가요? 바이.